아유, 아니야. 언니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계속 보내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자기는 얘기를 하는데 아유, 되게 그런 거 민감하더라고요. 아, 표현해주는 거 좋아하고 표현 안 하면 자기가 안 좋아하는 줄 안다고 너 변했어 이런 거 그런 말 하고 근데 아까 제가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서로 헤어지자고 했다가 한혜진 씨가 꿈에 기성용 선수가 나타났다 얘기했을 때 아 나도 꿈에는 다 나타났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거 진짜 나타난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진짜로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혜진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꿈에 뜬금없이 혜진이가 나타나서 어이구.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표정으로? 그냥 무표정으로. 그래서 좀 마음이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네네. 내가 뭔가를 되게 혜진이한테 짐을 지고 있나 아니면 되게 상처를 줬나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저도 이제 꿈에 네네.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도 꿈에 나왔다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다시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보고 싶긴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혜진 씨랑 친한 입장에서 아까 헤어지자고 먼저 했다고 하는 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혜진이를 시작도 하기 전에 손잡으라고 할 땐 언제고 그때 네. 그렇게 문자를 안 하고 꿈에 안 나타났으면 그냥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 이제 그건 아니었고요. 왜냐면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자신 있게 제가 말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또 막상 현실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며칠간을 정말 기도를 하면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답이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진이를 다른 사람이 혜진이를 만나는 게 상상이 안 되고 그리고 왜 내가 그것들을 자꾸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야 될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염치가 없지만 다시 이제 만나고 싶다고 그때는 정말 이제 결혼을 마음 먹고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에 두 분이 서로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날짜에 나타난 것도 되게 신기하지만 지금 한혜진 씨 모습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그렇게 이렇게 훑어본다 이렇게 말할 때 돌직구 날리던 여자는 어디가 맨날 이렇게 메인을 앞에 보고 있다가 그래서요 아이고. 그러다가 다른 게스트 나왔을 때 어떻게든 하나 더 캐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이렇게 게스트로 앉아있다가 이렇게 둘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꿈인가 생신가 그렇죠? 꿈인가 생신 우리 둘이 맞죠? 우리 둘이서 말 동시에 나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말해요 그럼요 앉아가지고 저 어때요? 이렇게 뭐, 앉았어요. 예. 한혜진 씨 어때요? 네. 이상형이라고 막 그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상형이 누구예요? 한혜진 씨.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니, 저 나왔을 때 졸더라고요. 졸더라고요. 아직도 그냥 마음이 많이 담아뒀네. 얼마나 섭섭했으면. 아니 근데 그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매력에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콩깍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콩나무가 피었네. 원래 이상형이어도 만나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아졌다는 건 뭔가 분명히 매력이 있을 텐데. 무슨 매력이에요? 예쁘잖아요. 아~ 그거 다 아시니까 만약 그 참 좋은 신부예요. 네. 아니 이렇게 쭉 제가 한 2년을 지켜봤잖아요. 네. 2년 동안 야 참 괜찮은 처녀다. 괜찮은 처녀다. 저는 인생을 많이 했죠. 저도 인생을 좀 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여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면으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네. 정말 잘. 네. 네. 정말. 저도 볼 때마다.
제가 타고난 선택을 했어요. 아, 그럼요. 진짜 아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 뭐, 얼굴 그래요. 예쁜 거예요, 전 국민이.